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에서 짱조샹을 대가리로 세우고 이 짱진호의 호러가 등등을 보고 탄약들을 구매하라고 보냈었는데요. 그리고 짱조리는 그가 해야만 되는 일을 처리하러 떠났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칭마간 산지구로 올라가 보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짱조리는 그냥 탕아후 하나만 데리고 떠나려고 했었는데 헤헤 아우야 내 전 너희 형수인 텐다야토까지 함께 데려가면 아이 되니? 에? 그 칭마간 산지구에 올라가서 네 내 와이프를 자랑함 해보려고 그런다. 내 요 이쁘디 이쁜 텐다야토를 와이프로 얻었다고 말이다. 에? 저기요 탕아후 형님 그럼 그쪽의 놈들이 기겁하여 넘어지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짱조리는 차마 말하지 못하는데 어차피 탕아후의 눈에 이뻐 보이고 오손도손 잘 살게 되면 그걸로 될 테니 말입니다. 그렇게 짱조린, 탕아후, 텐다야토 이 세 명이서 말을 잡아타고 출발하는데요. 이 길은 너무나도 익숙하여서 칭마간 산지구에 거의 접근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때 어라? 이게 누이기야 이게 어? 그렇게도 잘 나가신다는 짱조린 어르신이 아니니? 아니 그렇게도 바빠서 우리 뚫어파니 부르심도 무시했다는 그 귀한 분이 어쩐 일이라니? 아아 또 뭐 부탁할 일이 있어서 이렇게 급히 찾아온 게구나 에? 라고 이 주위를 순찰하던 정찰병이 비꼬는 거였었는데요. 뭐 이러한 겁대가리 없는 놈을 봤나? 너희 탕아후 어르신이 누긴지 잊었니? 내 이놈을 그냥 탕아후가 말해서 뛰어내리려 하자 이 정찰병 놈은 냈다 도망을 치는 거였었는데요. 잠깐만요 탕아후 형님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 큰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빨리 올라가 봐야겠네요. 짱조리는 이 탕아후를 데리고 또 부랴부랴 출발을 하는데 이어 칭마간 산지구에 도착했는데 이 그곳의 놈들도 아주 태도가 싸했다고 합니다. 전에 그 호형호재하던 칭마간 산지구의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 보였었는데요. 짱조리 일당은 부랴부랴 안으로 쭉 들어가서 뚜로파니 룸에까지 도착하는데요. 그러자 뚜로파는 이 침대에 척 들어 누워 있었는데 머리 위에다는 열을 식히느라 젖은 수건까지 올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랍니까? 아버지! 이어 곁에서 이 병치중을 들던 짱조린이 양 어머니가 뚜로판을 흔들어 깨우는데요. 영감, 영감이 그렇게도 그리고 그렸던 양아들 짱조린이 왔수다. 어서 눈을 뜨고 보시오. 어? 뭐? 왔어? 뚜로파는 이 짱조리나 얘기를 듣자마자 겨우 눈을 뜨는데요. 이어 짱조리는 냉큼 달려가서는 이 뚜로파는 부축해서 잃고 세우는 거였답니다. 그리고 양어머니가 전해주는 탕약을 받아서 이 뚜로파니 입에다가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떠넣어줬다고 합니다. 그 쓰디 쓴 탕약이 좀 들어가자 뚜로파니 얼굴색은 조금 돌아왔는데요. 아이고 아들아 내 죽기 전에 너희 얼굴을 꼭 보고 싶어서 이 뚜리산한테 너를 데려오라고 시켰거든? 근데 너가 그렇게도 바빠서 시간이 없다고 했다며. 예? 그러자 짱조리는 울컥하는데요. 아니 뚜리산이 언제 와서 소식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까? 이는 분명 뚜리산 이놈이 고의로 소식을 전하지 않고 이 짱조린으로 하여금 미움을 사게 만든 거였겠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 짱조린은 지금 이 상황에서 사실을 밝힐 순 없겠는데요. 만약 뚜리산이 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뚜로파는 대뜸 화가 치밀어 올라서 건강이 더 안 좋아지겠죠. 하여 양아버지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 짱조린은 꼭 참아야만 했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아버지 관아의 놈들과도 한바탕 붙었고 또 펑링거 위 등등과도 죽기 살기로 싸우느라고 많이 바빴습니다. 그러다 뚜로파는 그래 너 요즘 아주 잘 나간다고 들었다. 그래서 지금 마정떼는 얼마나 갖고 있니? 이어 짱조리는 네 아버지 이 동맹을 맺은 애들까지 다 합하면 4,500명은 됩니다 라고 하는데요. 그러자 뚜로파는 이 정신이 번쩍 들어하면서 일어나지는 못하면서도 이 혀를 끌끌 차면서 엄지손가락을 척 빼드는 거였었는데요. 역시 짱조리 니는 한마디 용이었어. 내가 이 사람 보는 눈 하나만큼은 이렇게도 기가 막히다니까. 아이 그렇소 부인. 뚜로파니 생기를 얻은 이 말이 많아지자 그의 와이프인 정다저도 매우 기뻐하는데요. 그렇게 한참 동안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어르신 나 이 탕아후가 왔수다. 이 밖에서 우레 같은 목소리가 울려 퍼지더니 탕아후가 헤헤거리면서 들어오는 거였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 곰 같은 덩치 텐다야토도 손을 꼭 잡고 들어오는 거였었는데요. 자 어르신 내도 이제 장가 갔었구만 어떻소? 이 내부인이 텐다야토라고 불러
이쁘지? 뚫어 파는 이 탕아후와 텐다 야토를 보자 더더욱 기뻐하면서 이 병상에서 겨우 일어나기까지 하는 거였었는데 그렇게 기분 좋게 서로 얘기가 오가는데 이 탕아후 혼자만 이러한 분위기가 답답해지는 거였답니다. 이러한 말을 오손도손 하면서 있는 거는 이 짱조린이나 기집애들이나 잘하는 짓이지. 이 투박한 탕아후는 몇 마디 안 하더니 할 말이 없는데요. 어이 100원을 한 100냥 달라. 내 심심한데 가서 게임 좀 한판 하자야. 이거 답답해서 미치겠다야. 탕아후는 텐다야토한테서 이 백은 백냥을 가지고 노름판에 뛰어드는데요. 네, 이 마성놈들이 유일한 오락이 여자를 노는 것과 도박이 아니겠습니까? 도박판에 척 들어가자 아이고 이게 누구시오? 전에 이 칭막한 산책거위 제2 행동대장 탕아후 어르신이 아니십니까? 아니지 지금은 어엿한 전연령성이 제일 큰 성체인 중안부의 강바즈 탕아후라고 불러야 하나? 이 탕아후를 반기는 건 쇼바일룽이라는 놈이었었는데요. 이 쇼바일룽은 그 놈이 마적대에서의 호칭인데 작은 뱅룡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이 놈은 나이는 어린데 이 사격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하고 얼굴 또한 아주 번지르르하게 잘생겨서 작은 뱅룡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쇼바일룽은 뚜리산이 직속 부하였으며 뚜리산이 300명의 최정예 마적대를 이끄는 행동대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탕아후는 하참 그놈 참 뭘 처먹었길래 주둥이가 그리도 달달하다니. 에? 알았다. 이 어르신이 너희 맨즈를 봐서 한 게임 놀아주지 뭐. 탕아후는 이 쇼바일룽이 펼쳐놓은 도박판에 척 앉는데요. 하지만 그날따라 이 탕아후의 도박 운은 아주 기기가 막히게 좋았다고 합니다. 백은 백냥을 대면 300냥이 벌어지고 또 400냥을 올인하게 되면 1200냥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렇게 게임한 지 한 시간 만에 이 쇼바일룽이 갖고 있었던 돈은 물론이고 그가 주위에서 빡빡 끌어서 빌려온 돈을 모두 다 땄다고 합니다. 그러자 탕아후는 야야 이게 뭐 중안푸 강빠지고 뭐고 이 도박판이 더 달달하다야. 이거 뭐 한 시간도 안 돼서 벌써 배급 만냥이나 땄네. 야 이거 미안해서 어쩌나. 탕아후는 그 쇼바일룽을 슬슬 약 올려주는 거였었는데요. 그러자 쇼바일룽이 얼굴색은 완전 썩을 대로 썩었으며 발떠덕 일어나는 거였답니다. 탕아후 형님 여기 떠나지 말고 제가 돈을 가져올 때까지 요대로 기다려주세요. 네? 저 금방 가서 돈을 가져올 테니 절대로 떠나시면 안 됩니다. 네? 쇼바일룽은 몇 차례나 신신당부하고는 부랴부랴 자리를 뜨는 거였었는데요. 그러자 탕아후는 이 느슨하게 도박장 곁에서 술상을 차려놓고는 이 밤하늘의 둥근 달을 보면서 한잔하였다고 합니다. 이어 얼마 안 지나자 이 더그덕더그덕 거리더니 위위위 하면서 이 말을 다급하게 멈추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탕아후 형님 어디 있습니까? 계속 하셔야죠. 응? 알았다 그래. 이어 탕아후는 이 흔들흔들 거리면서 도박판에 다시 앉는데요. 자 여기 백은으로 만든 은화들이다. 아까 나한테 돈을 빌려준 형제들 먼저 와서 받아가라. 쇼바일룽 이놈은 도박판 위에 큰 주머니를 하나 쾅 하고 올려놓는데 그 안에서는 이 드르륵 드르륵 하는 듣기 좋은 은화들이 마찰하는 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이어 쇼바일룽이 주머니를 풀어 헤치고 이 안에 새하얀 은화들을 이 놈들한테 나눠주고 있는데 말입니다. 어라? 저 은화들 너무나도 낯익은 거였었는데요. 가만히 있어봐라. 내 저 은화들을 어디서 봤더라? 탕아후가 그 은화들을 움켜쥐고 이 잘 살펴보자. 네, 이 생각이 나는데요. 이 은화들은 바로 짱조린 일당이 위 창고를 털면서 빼앗은 은화들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외국에서 쓰이는 은화들은 매우 독특하게 생겼으며 청나라에서는 매우 귀했었는데요. 이는 무조건 자기네 홍로센에서 이 강도질당한 은화들이 100% 맞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탕아후는 앞뒤도 안 가리고 욱하는데요. 너희놈 뭐야? 이 은화들 어디서 난 거야? 어? 똑똑히 말해봐라 이놈아. 이거는 우리 홍로센에서 강도질에 간 게 맞지? 누가 시켰니? 뚜리산이 그러라고 시키대? 탕아후가 쇼바일룽이 멱살을 꽉 잡아주자 이 쇼바일룽은 살짝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네, 이 도박이란 게 이렇게 무섭다고 합니다. 만약 평상시에 정상적인 머리였다면 어떻게 이 강도지라 은화들을 그들 주인한테 써먹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어 쇼바일룽은 이 탕아후의 멱살 잡은 손을 풀려고 뻐득뻐득 거렸지만 꿈쩍도 않는데요. 에헤, 탕아후 형님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나댑니까? 아니 지가 뭐 아직도 칭막한 산책거의 제2 행동대장인가 하
하지? 이어 탕하고가 주위를 관찰하자 이 도박꾼들은 모두 다 뚜리싸니 직속부하였었는데 이놈들은 다들 옆구리에 손이 척 가서는 서로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였답니다. 만약에 그 누가 첫방을 쏘게 되면 이 탕하고를 완전히 그냥 벌집으로 만들어버릴 기세였었는데요. 니놈들이 많이 컸다 이게야? 니네 내 성질머리는 이승계구나. 어? 탕하후는 이 당장에다도 쇼바일롱을 한 주먹으로 끝내버릴 기세로 그 큰 주먹을 꽉 부르치는데요. 하지만 이때 곁에서 짱조린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서는 그 탕하후를 막아나서는 거였답니다. 하하하 오해 오해 우리 탕하후 형님이 오늘 낮술부터 시작해서 좀 취했어. 우리 여러분들은 신경 쓰지 말고 각자 계속해서 앞에 도박들이나 하세요. 네? 짱조린이 탕하후의 손목을 꽉 잡고 밖으로 나오자 이 탕하후는 씩씩거리는데 아우야 저 은화들이 기억이 안 나니? 저거는 그때 우리가 위한테서 빼앗은 그 은화들이 분명하단 말이다. 왜 나를 말렸니? 내 저 쇼바일롱을 잡아 족쳐서 자백을 받아낼 수 있는데 말이다. 그러자 짱조린은 쉿 하면서 조용히 얘기하는데요. 형님 저도 그걸 압니다. 하지만 여기가 어딥니까? 그 뚜리산이 영향력이 꽉 배어있는 침막한 산 그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둘이서 우리가 눈치챘다는 걸 알기라도 하면 가만 놔두겠습니까? 조용히 하세요. 그리고 우리 다른 방법을 좀 생각해보죠. 그렇게 짱조린과 탕하후는 각자 안배해준 룸으로 돌아가서 밤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왠지 속이 싱숭생숭해 난 짱조린은 도통 잠이 오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뚜리싸나 뚜리싸 너가 암만 사람이 아니라 해도 어떻게 하면 뚫어 파도 모르게 이 내 뒤통수를 칠 수 있는 건데 아니 내가 뭘 어쨌다고 에? 네 이렇게 이 세상에는 그냥 아무런 이유도 없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이 머리를 쥐어짜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문을 확 열고 들어오는 거였었는데요. 너 누구지? 하고 보니까 그건 바로 정초이팅이었다고 합니다. 혹시 이 정초이팅 기억나시나요? 전에 짱조린이 감옥으로 들어갔다가 우연하게 도와준 놈인데요. 만약 그때 짱조린이 이 정초이팅을 도와서 칭마카산지고에 찾아가서 소식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지금 이 정초이팅은 이 병풍 뒤에서 향냄새나 맡고 있겠죠. 아니 정초이팅 형님 아니십니까? 이 한밤중에 무슨 일로? 짱조린은 휘둥그레해서 묻는데요. 아이고 짱조린아 빨리 냅다 도망쳐. 뚜리싸니 이제 금방 회의를 열어서 너와 탕하후 부부를 모두 다 죽여버리려고 명령을 내렸단다야. 네? 그러자 짱조린은 완전히 당황하는데 어디로 도망을 가란 말입니까? 이어 정초이팅은 대뜸 짱조린이 손목을 꽉 잡고 어디론가 냅다 달리는 거였었는데 네 그곳은 다름 아닌 뚜러파니 룸이었다고 합니다. 짱조린아 지금 너가 살 수 있는 곳은 이곳밖에 없다야. 무조건 들어가 있어라. 그 뚜리싸니 이미 아지트 안을 꽁꽁 봉쇄하고 있어서 이 개미 한 마리 못 나간다. 네? 그러자 짱조린은 이 화가 막 치밀어 올랐지만 어쩔 수 없어서 뚜러파니 룸 안으로 들어가는데 아들아 이 한밤중에 무슨 일이 나냐? 짱조린이 양어머니 정다자오가 이 짱조린을 보고 깜짝 놀라서 묻는데요. 네 어머니 저 한밤중에 인사를 올리려고 이렇게 찾아온 겁니다요. 그래도 짱조린은 사실을 감추는데요. 뚜러파니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또 화가 막 치밀어서 병이 악화될 테니 말입니다. 하지만 이때 와 어이가 없네. 에? 어이가 없어. 야 비켜라 아이비키니. 갑자기 밖에서 북적북적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쿵쿵 하고 뭔가 때려 부시는 소리까지 나는데 이 문이 쾅 하고 열리면서 한 나그네가 이 손에는 축 늘어져 있는 한 놈이 머리채를 잡아주고 씩씩거리면서 들어오는 거였답니다. 어르신 뚜러판 어르신 아니 나는 이곳을 내 집이라 생각하고 인사를 왔거만 이게 뭐여 이게 감히 나를 죽이려 했었냐? 뚜러파 어르신 어디 한 얘기를 해보세요. 정말로 나를 죽이려고 시킨 겁니까? 탕하후는 한 혀를 가로물고 죽어있는 마적놈을 확 내동댕이 치면서 묻는 거였었는데요. 뭐야? 왜 이리 시끄러운 거야? 그제야 뚜러파는 이 잠에서 깨서 눈을 뜨는데요. 그의 눈앞에는 이 탕하후가 떡하니 서 있었는데 뚜리싸니 부하 한 놈을 이 때려 죽여서 질질 끌고 온 거였답니다. 사실은 이러했었는데 뚜리싸는 칭막한 산지고의 모든 출구를 이 꽁꽁 봉쇄하고는 요번에 짱조린은 무조건 때려 죽이려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먼저 탕하후를 잡으라고 20명의 마적대를 보냈었는데요. 이 총을 쓰지 말고 조용하게 해결해라고 20명이나 보냈었는데 이러면 탕하후가 제 아무리 난다 긴다 해도 무조건 잡을 거라고 믿었었는데요.
하지만 말입니다. 이놈들이 상상도 못한 한 가지가 있었답니다. 그것은 바로 그 탕아후의 곁에는 탕아후보다도 더 어마무시한 암호랑이 한 마리가 떡하니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 암호랑이는 바로 탕아후의 부인이었던 텐다야토였었는데요. 이 텐다야토가 누굽니까? 텐주앙타이 마적대 강바즈 텐쇼펑이 단독으로 데리고 다니던 보디가드가 아니겠습니까? 이 텐다야토 한 명이면 수컷들이 얼마나 많이 달려들어도 끄떡없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오랜만에 수컷 마적대들과 이 대량으로 붙을 수 있으니 이 텐다야토는 아주 신이 제대로 났었는데요. 탕아후야, 너는 네 앞에 것들만 책임져라. 내 쪽에 거는 절대로 건드리지 말고 넘보지도 말라 이 말이다. 알아들었니? 내 오랜만에 몸 좀 풀어보자. 그 텐다야토가 흡사 먹잇감을 만난 곰처럼 이 침을 지지 흘리면서 째려보자. 이 쳐들어왔던 20명의 마적놈들은 당황하는데요. 뭐야? 탕아후만 조심하라더니 이 곰 같은 것도 뭐야 이거? 이놈은 탕아후보다도 덩치가 더 좋은데? 이어 이 마적놈들은 갑자기 왠지 잘못 들어왔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네, 때는 이미 늦었었는데요. 탕아후와 텐다야토가 와 하고 덮쳐들더니 한참 동안 뚝딱뚝딱 거리던 게 갑자기 또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근데 여보, 침막한 산지고에서 잘 나갔다며? 근데 이 대접이 왜 이 꼬라지야? 그 텐다야토의 말을 듣자 탕아후는 더더욱 빡쳐나는데요. 이 같은 식구끼리 칼을 꽂는다고? 어이, 너는 위기야. 둘이서 아니 그렇게 시키대. 너 일로 와봐라 이놈아. 그렇게 탕아후는 이 쓰러져있는 마적놈이 머리채를 쥐어 잡아 끌고 이 질질 끌어왔다고 합니다. 뚫어파 어르신, 이게 뭡니까 이게? 에? 나는 칭마카 산지고의 사람이 아닙니까? 왜 오자마자 사람을 보내서 죽이려 하는 건데요? 이러면 에? 내 와이프 앞에서 내 멘트가 뭐가 됩니까? 그 탕아후의 목소리는 원래 높았는데 이날은 더더욱 쩌렁쩌렁해서 이 지붕이 날아갈 것만도 같았다 고 합니다. 그러자 둘로판이 얼굴에 또 이그러지는데요. 탕아후야, 너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 누가 이 침막한 산지구 안에서 그러한 짓을 벌이고 있다는 건데? 그러자 탕아후, 누구겠어? 에? 바로 어르신이 아들인 뚜리산이지. 아니 세상 어디에 그러한 망할 놈이 다 있답니까? 그놈이 탕아후가 계속할 얘기를 하려 했지만 이 짱초린이 째려보면서 스톱하게 만드는데요. 아버지, 별일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이 화내시게 되면 건강이나 악화되니 말입니다. 짱초린이 막아 나섰지만 이 뚜로파는 계속하여 알아야만 했었는데요. 탕아후야, 괜찮다. 무슨 일인지 계속해서 얘기해봐라. 그러자 탕아후는 전에 뚜리산이 우리한테 찾아와서 이 뚜로판이 찾는다는 얘기를 전한 적도 없었고 또 요번에 짱조린과 자신들을 죽여버리느라고 이 버려놨던 짓거리들을 쭉 다 얘기하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뚜로판은 이 너무나도 놀라서 기절할 뻔했다는데요. 아이고 요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이 이 큰 그릇이 아닌 줄은 내 진작에 알았건만. 근데 이렇게도 인간 말종이었니? 야들아, 그 밖에 사람 없느냐? 예, 어르신. 이어 들어온 거는 왕싱웬이라는 마적놈이었다고 합니다. 이 왕싱웬이라는 놈은 뚜러판이 최측근이 오른팔로서 그 뚜러판이 명령이라면 어떠한 일도 할 수 있는 놈이라는데요. 너 가서 뚜리산 그 역적놈을 잡아 끌어와라. 내 이놈이 더 큰 사고를 치기 전에 내 손으로 죽여버려야 되겠다. 예, 알겠습니다. 뚜로판이 명령이 떨어지자 이 왕싱웨는 당장에서 잡으러 달려가는 거였었는데요. 그러면 이 모든 계획이 잘못된 뚜리산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잔!